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에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질환 가운데 하나가 결핵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 최상위 국가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2년 연속으로 결핵 관리 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결핵의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문제로 규정을 하고 각 국가마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결핵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새로 검진을 받은 확정이 된 결핵 환자의 치료율이 100%였고요. 그 가족들의 검진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네, 결핵은 감염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격리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침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결핵이 계속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충북 오늘은 첫 코너는요.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투데이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보도국의 조용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오늘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소식입니다. 그 사건의 용의자가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33년 전인 지난 1986년 9월 19일 경기도 화성에서 70대 여성이 발견된 것이 연쇄 살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일대에서 9명의 여성의 싸늘한 사체가 더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10건의 사건 중 모방 범죄를 제외한 9건 중에서 5차와 7차, 9차 사건의 증거품에서 나온 DNA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용의자의 나이는 56세, 본명은 이춘재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DNA 분석 결과와 본적지가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으로 확인됐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 씨가 청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도 연관된 인물이어서 우리 지역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해 부산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이 씨는 당시 가출한 아내의 여동생인 20살 처제를 강간하고 머리를 둔기로 네 차례나 내리친 뒤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도 스타킹과 끈, 속옷으로 시신이 묶여 있었던 점 등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행 수법과 비슷했지만 경찰은 청주 처제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 1,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고 현재는 부산교도소에서 1급 무범수로 복역 중입니다. 일각에선 24년째 복역 중인 이 씨가 무범수 가석방을 노리고 공소시효가 지난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조국 전국에 관심이 집중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화성 사건의 용의자를 지금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등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무려 30여 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이렇게 DNA 분석을 통해서 특정되면서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북에서는 모두 14건이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요. 모두 공소가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먼저 지난 2005년 8월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니의 손발은 묶여 있었고 얼굴엔 비닐랩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의 복부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주변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할 뿐 사건은 여전히 우리무중입니다. 지난 2001년에는 영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손목이 잘린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를 시작으로 수사를 벌여 너댓 명까지 용의자를 압축했지만 검거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영동 노부부 살인사건과 청주 가경동 주부 피랍 살인사건 등 충북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조사하거나 캐비넷에 보관 중인 미제사건은
모두 14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들 사건에 대해 죄값을 물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십 년 전 혈흔과 땀에서도 DNA를 식별할 정도로 발전한 과학수사기법이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미제 사건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교훈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도 수사기관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데요. 강화도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서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충북도 초비상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정도로 폐사율이 높고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 등 다섯 곳에서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도내 농가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충북에는 발병 농가는 없는데요. 하지만 김포의 양돈 농가를 방문했던 차량이 진천과 음성의 농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심 증상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파주와 연천 등의 돼지가 도내 도축장에 반입됐던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각 시군별로 거점 소독소를 운영하고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경기와 인천, 강원도 휴전선 접경 지역에 돼지와 돼지 분뇨에 도내 반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다음 달 4일까지 돼지 밀집단지와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던 농가와 방목 농장 등 방역 취약 농장 63곳에 대해 돼지 열병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장에는 발판 소독판과 약품 등을 지원하며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들의 관심사도 그렇고 일단 네. 그 축산 농가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인접 지역인 그 발병 지역인 인접 지역인 북부 지역은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충북은 도지사 특별 지시로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도내는 330여 개 농가 62만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농가들은 서로 모든 왕래를 끊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도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파된 충주는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경기도 발생 농가와 차량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규모 양돈 농가 6곳은 이미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돼지 사육 농민의 말 들어보시죠. 연체에서 또 발병됐잖아요. 그만 가차워서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곤 했었는데 지금도 축산 농가는 초비상이에요. 네, 충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단체와 협의해 방역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양돈 농가에 잦은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의 의대 정원 계속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설립 후 지금까지 32년째 49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주건대 글로컬 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40명을 합쳐봤자 89명이 전부입니다. 도세가 비슷한 전북, 인구가 적은 강원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충북 인구는 20만 명이 늘었고 연평균 입원 환자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위, 의사 수는 14위로 전북이 각각 8위와 7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됩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의과대학 학생 수를 되게 인구 10만 명당 어느 정도냐 이걸 많이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충북 지역이 제일 낮습니다.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양성하는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네, 도내 시민단체는 이를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144명까지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정원을 늘려달라는 건 굉장히 그 일리가 있어 보이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건국대 총장이 의학전문대학원 문제와 관련해서 조기련 충주시장과 만나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나오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난 19일 있었던 네. 일인데요. 대학과 지역사회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유니콘 포럼에서 있었습니다. 본행사에 앞서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과 조기령 충주시장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 총장은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심지어 갑자기 포럼 본행사의 총장 개회사와 좌석마저 아예 빼버렸습니다. 학교 측은 옹색한 변명을 내놨지만 불편한 자리를 총장이 외면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총장이 불편한 자리를 피한 본질은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에 허가한 의과대학이 충주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말입니다. 저는 의대를 환원해서 돌아오면 여기서 의대생들을 교육시키면 되고 그 이제 의대생들이 실습교육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거기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만들면 된다. 네, 건국대 측은 지난 2005년부터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강의와 실습을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애국계 의사 인원만 잡아먹고 충주에는 단 한 명의 의과 대학생도 의대 교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틀 전에는 민상기 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더니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 지역위원장을 대신 만나 해명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 총장은 의전은 설립 취지에 맞게 글로컬 캠퍼스에서 수업과 실습을 진행하고 이전처럼 의전원을 의과대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늬만 대학병원인 충주병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꽤 전향적이라는 인상도 주는데요. 하지만 지역의 반발에 부딪혀 마지못해 나온 약속인 만큼 이번 발표가 빌공, 공약이 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논란으로 말이 많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하이닉스가 추진하고 있는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설 추진은 청주 M15 공장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겁니다. M15 공장은 4차 산업 핵심인 3D 낸드 플랫을 생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준공식에 참석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기업의 역량과 SK하이닉스의 기술이 만나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지역 여론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는 최근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 내정부지에서 저희가 900m 이내에 지금 다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LNG 발전소가 건설됐을 때 발생되는 미세먼지하고 유해한 물질이 엄청난 수준. 충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발전소 찬성 의견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반대 응답자 가운데 82%는 SK하이닉스 공장이 차질을 빚더라도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LNG 발전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충북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결국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경제냐 환경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시민 다수가 밝혔듯 LNG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 피해 예상 데이터를 정확히 공개하고 그다음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도 SK 하이닉스로부터 시민들은 환경적으로 많은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의식이 강한데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하이닉스 간의 이 같은 해묵은 의혹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브리핑 지금까지 CJB 보도국 조용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